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 예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평일이고 광화문에 오전에 강의가 있어서 왔다가 중간에 한 3시간 정도 텀이 있어요. 오후 강의 전에 지금 여기 스터디룸에서 촬영하려고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난 기사를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료에 대한 기사. 2시간 강의하는데 1,550만 원? 와, 강연료가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사실 강사인 저도 와, 저렇게 받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강사들의 강의료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사들은 얼마나 받나? 강사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뭐 김제동 씨와 같은 강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와 같은 산업교육 강사, 기업교육 강사들이 있을 것이고 초, 중, 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들도 계시고요. 학원 강사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많은 종류의 강사가 있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저의 경우는 기업교육 강사이지만 2시간에 1,500만 원을 받는 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 있겠죠. 김제동 씨 말고도 당연히 있겠지만 기업에서 이런 학습을 위한 강의, 직무 능력을 위한 강의를 위해서 그렇게 큰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는 곳은 드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강사료의 정의와 실제 이런 기업교육 시장에서의 강사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는 보통은 시간당 페이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사료가 강의를 하는 데만 있어서 지불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강사들은 보통 그 강의를 하기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이 있습니다. 교통비, 또 출장 경우에는 숙박비가 될 수 있고요. 강의를 하는 도구라던가 교보제 같은 것들, 이 모든 게 다 들어간 게 대표적인 비용이겠죠.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을 이용하는 시간, 그 강의장을 가는 시간, 그리고 강의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한 강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한 1, 2개월 정도 그 이상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컨텐츠를 가지고 강연이나 강의를 하는 분들은 시간이 돈 이상의 가치만큼 중요하죠. 강사료는 강의를 하는 데에만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고 그 강의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과 비용이 다 포함된 게 강사료다. 그렇다면 강사들은 강의를 할 때 얼마나 받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업교육 강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 같은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이 교육에 대한 예산 범위가 사실 좀 낮은 편입니다. 이 분야에서 몇 년 이상이 됐는지 또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지 따라서 측정되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민간기업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외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또 관심이 있느냐, 또 우리 직원들이 어떤 것에 소양이 갖춰져야 되는지, 직무에 대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걸 통해서 초빙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시간당 20만 원에서 또 많게는 60만 원까지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1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으면 8시간까지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협의하에 조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CS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아카데미 있죠. 시간당 금액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정말 낮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 대학교에서도 출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의료가 정말 낮습니다. 강사료 수준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안녕.